할렐루야! 이 복된 날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네, 우리는 천국 마차를 함께 탄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다가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이시죠? 내가 탄 마차는 하늘나라 올라가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천국 마차를 함께 타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요. 믿음 지켜 천국 가요. 박수로 영광. 저희 교회에는 세 가지가 없어요. 우리 제주에 가면 뭐 세 가지가 많다 그래요. 삼다도. 세 가지가 없다 그래서 삼무도 그래요.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뭐가 많죠? 돌, 여자, 바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제주에 살다 오셨나? 예? 제주가 고향인 분 손 들어보세요. 제주가 고향이신 분. 오, 많지 않구나. 이런 노래 부르면 딱 알게 돼요. 바람 부는 제주에는 돌도 많지만 마음씨 곱고 예쁜 여자들도 많대요. 뭐 이런 노래. 감수강, 감수강 나로 또 칼르 감수강 혼자 없소예. 이 말이에요. 혼자 없소예란 말이에요. 혼자 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서 오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예, 제주 사투리죠. 근데 저희 교회는 일단 세 가지가 없어요. 지루하는 거 없어요. 그렇죠? 저희 교회는 지루함이 없어요. 예배를 몇 판을 들어도 재료가 없고 시간 가는 줄 몰라. 일단 여러분도 그걸 느끼게 처음 오신 분들은 벌써 3시간이 지났다 그래. 저놈 목사님 3시간 예배할 판이구만. 그럴 수도 있지. 일단 지루함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불평한 사람이 없어요. 불평한 사람이 목사가 다 입을 찢었기 때문에. 아니 제가 그 이런 얘기하면 방송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편집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편집하는 이 PD님이 내 설교가 재밌나 봐. 그냥 그대로 그냥 나가는 거야. 그냥 입을 찢는다 말에 삐소리만 넣더라고. 삐소리. 내가 지난주 설교를 내 설교를 들어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어제 내가 일부러 한번 들어봤어요. 그것도 본방 사수 못하고 인터넷에 올라온 거 CBS에서. 근데 아니 그냥 뭐 막 이런 것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는 불평이 없습니다. 소문이 났어. 입을 찢는데 이런 소문이. 지금 두 번째 포기가 없다. 코뿔소 교회니까. 예, 네, 코뿔소는 후퇴가 없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없어. 산무교회. 그러면 세 가지가 많아. 뭐가 많을까요? 우리 교회는 찬양이 처음부터 찬양부터 끝까지 난 설교 중간에 찬양 많이 하는 목사예요. 예, 네, 일단 찬양이 많아. 찬양이 은혜가 있죠. 두 번째 뭐가 있을까요? 예? 네?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아. 그죠? 예, 여러분 그 바나바가 안디옥에 갔을 때 은혜를 보았다 그랬어요. 우리 여기 교수님 오셨는데 이게 오자마자 은혜를 보이시죠, 그죠? 예, 은혜가 야 이 교회는 은혜가 있구나. 그거는요, 뭐 설교를 들어봐도 뭐 찬양을 들어봐서가 아닙니다. 딱 어느 순간 은혜를 느끼는 거야. 영적 분위기가 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모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은 막 콱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막 펑펑 내가 왜 오는지 몰라. 예, 그 자리에서 은혜를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는 표정이 밝아. 예, 기쁨이 많아. 예, 기가 뿜어나온다 게 기쁨이지, 그죠? 그래서 좋은 교회야. 그렇죠? 예, 근데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고 싶은 교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오늘 저는 마지막 때 이 생명을 새롭게 빚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Make this life a new in the end time. 예, 그러니까 이 생명, 예?
저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잘 써요. 여기 플랜카드 보세요. 주여 이 생명에도 기적을 주옵소서. 주여 이 생명에도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이 생명에도 은혜를 주옵소서. 예, this life. 예. 이 생명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그런데 이 생명들이 이제는 새롭게 빚어져야 된다. 예, 주여 나를 새롭게 빚어주옵소서. 시작. 본문의 말씀을 잠시 볼까요? 예레미야서 18장 1절로 2절입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하신 것입니다. 시청각 교육. 완전히 그 교육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 그냥 보여주고 네가 깨달으라 그런 거죠. 우리 이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이렇게 예언한 예,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죠. 예레미야가 몇 년 동안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을까요? 40년 동안이나 그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언제 망할 거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망할 거다. 예,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 시대가 저는 요즘 이 엔타임 시대와 이렇게 저는 이렇게 겹쳐 보이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외치던 그 시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꺼떡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냐 같은. 예, 그리고 왕마저도 예, 예레미야의 그 예, 눈물 어린 피 맺힌 그 하나님의 예,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 그때가 지금의 때와 아주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카이로스라고 하는 블로거가 있습니다. 예, 저희 동역자죠. 아마 곧 저희 교회에 이제 또 오실 텐데 예, 그분이 포스팅한 글을 제가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예, 그분이 쓴 글 잠시 인용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며 남은 자들이 주님의 귀환을 인내하며 끝까지 간망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분리의 날을 위해 기도에 머무르며 회개로 순결함을 힘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하여 준비합니다. 경고의 소리를 듣고 징조를 읽고 그리고 냄새를 맡습니다. 종말의 냄새를 맡습니다. 땅에 지은 임시 숙소를 떠나 영구한 집으로 이사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염병은 종식될 줄 모르고 시골을 가로질러 질주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깃발, 백신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고 세상의 혼돈은 끝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1월 성신의 징조, 해와 달과 별이 그들의 운행하는 주기에서 벗어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간 그들의 주기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으나 최초로 목격되는 우주적인 변화에 인류를 충격에 빠뜨릴 것입니다. 어둠이 점점 땅을 덮어 짐승이 그의 때를 예비합니다. 늦가을 낙엽이 쌓이고 혹독한 겨울이 오는 소리는 온 세상에 닥쳐올 시련을 예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심령을 준비해야 합니다. 가혹한 기근이 오기 전에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성취되기 위해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인류의 문명이 끝에 도착했고 좋은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다시 돌아가지 못할 지점에 있고 어디 주님께 붙어있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가장 임박한 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그때가 가장 인내가 필요하고 힘든 시기입니다. 자기 옷을 더럽히지도록 허용하지 맙시다.
아멘이시죠? 안일하고 부주의하여 쾌락을 열심히 추구하고 안일함 속에서 잠들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옷을 피해 씻어내고 지켜서 빛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체되었지만 오실 것입니다. 생각지 않을 때 오실 것입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시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될 것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고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 586년 BC, 네, 예루살렘은 두 번 멸망했습니다. AD 70년과 BC 580년대에 네. 한 번은 바벨론에 망했고 한 번은 로마에 망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로 그 멸망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눈물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킬 때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새롭게 빚어져야 할 때라고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약소국이었어요. 유다는 바벨론 같은 거대한 그런 그 제국들이 한 방에 먹어버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치는 선지자의 그 외침을 귀 기울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빚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는 것을 토기장의 집에 내려가서 그 농로 위에 있는 그릇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모든 자들은 그 농로 위에 있는 진흙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수많은 나라들도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진흙 한 덩어리예요. 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의 진흙과 같은 주님의 형상으로 우리 새롭게 빚어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9장에 이 진흙을 얘기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도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이사야 64장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이시죠? 토기장이가 만든 이 그릇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기능성, 또 하나는 신미성. 예. 기능성은 뭐냐? 그 당시에 뭐 비닐팩이 있었겠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것은 토기였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기능성을 꼭 갖추고 있어야 해요. 우리 손영관 전사님의 집에 예, 꼭 좀 오십시오 해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는데 셀리더 모임을 거기서 하자 해가지고 셀리더들 다 초청해서 여기 하성면에 있는 예, 손흥환 전사님 집에 갔어요. 다 놀랬버렸어요. 세상에 항아리, 세상에 하는 항아리 다 그리가 있어. 항아리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예, 돈을 얼마나 썼는지 수억 원을 갖다 썼어요. 예, 그런 큰 항아리로부터 작은 항아리, 조선시대 항아리, 뭐 하여튼 뭐 항아리 역사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항아리가 하나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가는 것도 있고 예. 이런 큰 항아리 있죠. 장항아리 예.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몇백만 원씩 하는데
그걸 다 갖다 놨어. 아버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저 아들이 자기 말을 안 듣는데 돈만 있으면 항아리를 사다 놓는다. 그 나한테 또 예, 기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목사님, 이 항아리가 말입니다. 숨을 쉽니다. 그런 거야. 예. 여기다가 뭘 발효를 시키면 예? 이 항아리가 숨을 쉬면서 발효를 시킨다는 거야. 플라스틱 방어용은 전혀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게 기능성이에요. 근데 기능성과 함께 뭐가 있어야면 신미성이 있어야 돼. 아름다움이 또 있어야 돼. 예. 그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 쓸모있게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예. 어디다 쓸 것인지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왜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면 입을 어떻게 할 거야? 지비들이 얘기했지 내가 얘기한 건 아니야. 지비들 또 나와 똑같은 종류의 사람들이구만. 계속 지져야 된다는 거야.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수님 집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신 거 아니죠? 저 고향이 같아요. 한평. 나중에 인사할 때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마지막 엔드타임의 메시지를 최근 전하면서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거의 20년 코뿔스 용사들이 온다는 책도 쓰고 어디를 가나 저는 용사가 돼야 된다 말이야. 예? 그래서 제가 기도에 인도할 때도 뭐 검은 베레메 쓰고 말이죠. 예? 특전사복을 입고 막 기도에도 인도하고 나는 용사가 좋아 그냥. 사도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예? 신명기 3장에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그러잖아요. 예? 여호와는 용사이시대. 만군의 하나님이래. 모든 군대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군대의 사령관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이 좋아. 그래서 나도 군사가 돼야 되겠다.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저의 유일한 꿈이었는데 박 목사야, 예, 그건 기능성이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보낸 이유는 바로 용사처럼 살라고 하는 거다. 그러나 신미성도 갖춰야 된다. 그게 뭐냐? 신부가 돼야 된다. 그래서 신부의 군대를 노래하는 거예요. 예, 신부의 군대. 아가사 6장에 보니까 너무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넌 달같이 아름답구나. 해처럼 빛나는구나. 그런데 깃발 든 용사처럼 어미가 있구나, 위엄이 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기능성과 신미성을 갖춘 하나님의 작품들인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기능성을 잃어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려고 만든 도구들이 다 마귀가 미혹해가지고 다 마귀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쓰는 그릇이 돼 있는 거예요. 예. 거기에 더러운 것들을 담아놨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어떻게 그 그릇을 씁니까? 하나님이 그릇을 쓰려면 그것을 다시 새롭게 빚어야만 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시 얼마든지 그들을 새롭게 빚어 그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토기장이 집에서 에레미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더러운 이 그릇이에요.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려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 은혜인가. 한번 갑시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러운 이 그릇을, 더러운 이 그릇을 주님 쓰시라고 내 이름 불러주시니, 내 이름 불러주시니 이 여인의 은혜인가. 되지 못하고 된 줄 알다가 이 마음에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 더럽고 추한 그릇이 깨끗함을 입어서 성전의 기물이 되니 성전의 기물이 되니 이어이 세상을 따라 방황하다가 사랑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신 주님을 순종하며 주신 것으로 사랑하게 싸우니 사랑하게 싸우니 오 내 주님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One more time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 이름으로 주소서 아멘입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룹의 할렐루야 더러운 그릇을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저는 큰 그릇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한 그릇이면 족합니다 예, 큰 그릇이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이 쓸래야 쓸 수가 없는데 예, 그냥이면 깨끗한 그릇 되어서 날마다 주의 밥상에 오르는 조그마한 장종기라도 날마다 주의 얼굴을 뵙는 날마다 주의 밥상에 오르는 그런 사랑받는 도기가 되는 게 중요하죠 큰 장아리 주인 얼굴 몇 번이나 봅니까? 비 오는 날 뚜껑 덮는다고 주인 어쩌다 한번 나타나서 뚜껁 덮어주고 그리고 여름날 장 한번 휘 젖으면 끝이야 그런데 조그마한 그래서 내일 주인의 밥상에 올라서 사랑받는 그릇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누님들이 시집 가기 전에 그 행남자기 이런 거 있잖아요 컵 우리 시골에서는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컵들이죠 그 막 그림 그려주고요 막 막 그 금막으로 그림을 그려주세요 옆에 커피 마시는 컵 그런 것들이요 이게 돌면서 파란 분들이 계셨어요 우리 누님이 시집 가기 전에 그거를요 샀어요 나중에 이제 시집 갈 때 가지고 와서 다 신랑하고 이렇게 다 커피 마시는 게 꿈 아니겠어요? 예. 근데 누나 나 저기다가 커피 한번 마시고 싶다. 안 줘요 누님이. 자기 신랑은 시집 가서 막 다 단둘이만 먹겠대. 비싼 거예요 그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장롱 위에 올라가지고요 몇 년을 썩혔어요. 단 한 번도 나한테 못 마시게 했어. 시집 가가지고요. 다 다정하게요. 예, 신랑하고 이제 커피 마신다고 다 끓은 물을 딱 커피 그 잔에 부었는데요. 쫙 깨져버렸어요. 사기당한 거야. 보기는 좋았는데, 보기는 좋았는데, 그게 뭐 하겠어요, 그거.
친밀성이 있으면 기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니까 다들 이쁜 사람만 있는데 여기는 우리는 면접 보고 받은 것 같아요 교회가 보니까. 근데 이쁘기만 하면 뭐해? 옆 사람 대기 좀 해줘봐. 이쁘기만 하면 뭐냐고. 충성을 좀 해야지. 하여튼 여기는 뭐 다 이쁜 사람들만 와가지고 일단 신미성은 합격이야 내가 보니까. 그때 또 신미성은 합격이야. 근데 기능성은 봐야지. 오네 주님 나 죽도록 충성하게 하소서. 박수로 영광. 그러게 할렐루야.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나라를 축복하도록 부름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세상의 나라에 그렇게 종복되려느냐는 거죠. 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토기장에는 농노에 그릇 만들면 반드시 불가마에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불가마를 통과해야 그 그릇이 모양을 유지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강도가 강해진 그런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빚어 놓으신 작품인데 그 뜻대로 쓰임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파쇄해버린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4절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리니 그 종악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예, 토기장이가 다 그릇 나오면 이렇게 봐요. 예, 막 부셔. 아낌없이 부셔버려. 왜? 아, 저거 어떻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이건희 회장이 얼마 전에 타계하셨죠. 핸드폰을 만드는 그 도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기 어디야? 저기 핀란드? 핀란드의 그 핸드폰 세계가 가장 강했죠. 어디예요? 노키아. 노키아가 굉장했죠 그때. 예, 노키아가 굉장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삼성이 핸드폰 시장에 뛰어들어서 만드는데 이건 회장이 딱 봐요. 이거 1위야 1위. 예, 잘해봐야 1.5위야. 인류를 만들려면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모든 걸 다 바꿔. 마누라고 새끼 외에는 다 바꿔. 막 이러는 거예요. 아, 유명한 얘기잖아요. 임원들 전부 다 옥션 모아놓고 아이샷 다 걷고 앉아가지고 다 바꿔. 에? 마누라고 새끼 외에는 다 바꿔.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지금 만든 거 다 부셔버려. 이래가지고 그냥 아예 기자들 다 불러놓고 핸드폰을 막 산더미처럼 싸라고 불도록 밀어버리는 거야. 혁신이 없이는 감동시킬 수 없다. 혁신이 없이는 인류가 될 수 없다. 부셔버리는 거야. 얼마나 아까워. 싸게라도 팔면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근데 인류가 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류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그냥 대충 그냥 쓰면 안 돼. 부셔버리고 다시 만드는 거야. 아멘 좀 하세요. 깨닫는 박수로 영광. 여러분에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아낌없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왜? 더 좋은 작품 만들겠다는 거지. 얼마든지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18장 3절로 4절 예레미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 터지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으로 만들더라. 예, 자기 의견대로 주님의 뜻대로입니다. 예, 여러분 시골에서 엿장사가 예? 가이지라면요 어린아이들이 침이 돕니다. 저도 엄청나게 침이 돌았어요. 가위 소리만 들으면 침이 돌아. 그 맛있는 엿을 울릉도 호박엿. 그리고 우리 집 한 바퀴를 팍 돕니다. 매의 눈으로. 그러면 찢어진 고무 신짝 그 다음에 거름 준 그 비료 푸대 이거 주면 엿가락 하나씩 줘요. 가장 많이 주는 게 뭐냐면 예, 쟁기갈다가 깨진 버섯 이거 새거든요. 여섯 가닥 줘버립니다. 나는 그래서 쟁기갈다가 돌에 부딪혀 쟁기가 깨지면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장에 가서 사와서 그걸 갈아 끼고 다시 이걸 갈아야 되는데 철딱 서니면 저는요
여섯 가락 버렸다 이거야. 근데 엿장에서 가이지를 하는데 제가 막 쉬었어요. 4분의 4박자인가? 아닌 것 같아. 4분의 3박자인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아저씨는 어떻게 가이를 치세요? 내 마음이 여자씨가. 엿장수 마음이란 말 안 들어봤어요? 그건 엿장수 마음대로 치는 거예요. 다집 다시 빚으심 이것이 은혜입니다. 네, 이것이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게 은혜로 봐야 돼. 여러분들이 결혼한 분들은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원래 장가를 못 갈 사람인데 당신이 나한테 시집 와줘서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아멘 안 하는가 봐. 이게 지금 여자들이 왜 아멘을 하지? 다시 또 여자들한테 내가 물어요. 나는 원래 시집 못 갈 사람인데 남편이 나한테 장가 와줘서 은혜다. 자 다시 은혜다. 벌써 톤이 낮아. 성경에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데 저 남편이 내 원수야 이런 사람들이 많아. 이런 사람도 입을 거시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은혜로 생각해야 되거든. 아 은혜구나. 은혜다. 자 에레미야는 이런 엄청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있기 전부터 너를 알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예. 여기서 짓는다. 예. 이 짓는다. 모태에서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다. 이 짓는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야짜르라고 합니다. 야짜르. 그럼 짓는 사람을 요짜르 그래요. 토기장애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우리를 예? 이 요짜르께서 야짜르 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모두가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빚는 분이니까. 그런데 예.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기를 예. 이제는 더 기능성이 강화되고 신민성이 강화된 그런 작품으로 빚어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은 정말 정말 멋지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셔서 새롭게 사용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신데 주님의 손에 다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느 누구든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쓰임받았어요. 쓰임받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런 사람들도 쓰시나? 그런 사람들이 천지야. 천지 빽깔이야. 자, 그러면 한번 나열해 볼까요? 노아 was drunk. 노아는 술 취한 사람이야. 벌거벗고 부끄럼을 드러냈던 아브라함 was too old. 아브라함은 너무 노쇠해서 부름받았어요. 인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제이콥 was a liar. 야곱은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 형 에서가 사냥하러 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고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나를 팍 축복해 주시도록 축복을 받으려고 신나게 사냥을 해가지고 어깨에 사슴 하나를 메고 놀루랄라 하면서 걸어올 즈음 야곱은 엄마와 작전을 짜고 양을 잡아서 엄마는 삼고 그리고 예, 이 손에 염소털을 최초의 이장 아니겠습니까? 이장수를 하고 그리고 별미를 만들어서 양념을 많이 치면 멍고기가 멍고기인지 몰라. 나는 사실은 예, 뭐 이 횟집에 가면 뭐 드시겠냐고 하는데 고기 맛이요 초장 맛입니다 다. 이게 뭐 강어니 우럭이니 뭐냐 도미 하는데 나는 초장만 찍으면 그 맛이 그 맛 같아. 그게 다 초장 맛이야. 그래서 나는 비싼 거 안 시켜. 싼 거 시켜서 초장 이빨 찍어서 먹어버려. 그럼 맛있어. 그러니까 이제 양고기니 사슴고기 이게 구분이 잘 안 되거든. 양념을 쎄빠게 해버리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드시게 하고 맛있구나 이러면서 먹고 이리 와라 축복하려고 하는데 손을 만지니까 아 진짜 털이 있어요.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거든. 예. 그러니까 눈도 어두워 귀도 어두워.
예, 이삭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그런데 네 에서 맞냐 했더니 예 그러는데 귀가 어두운 중에도 구별이 돼. 너 에서, 목소리가 에서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좀 주면 내가 만져보자고 만져보니까 진짜 털이 있어. 그냥 아 에서가 감기 걸렸나 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축복을 막 깊어립니다. 막 있는 대로 막 남겨진 축복이 없어. 막 그래가지고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축복 받으러 왔어요. 넌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나 에서입니다. 나 이미 다 축복해버렸다. 뭐 남은 거 뭐 부스러기라도 없습니까? 없다. 다 해버렸다. 열이 확 받아버렸잖아요. 거짓말이 들통날 줄 알죠. 에서가 오면 36개 주량당이에요. 예, 엄마가 싸둔 보따리 들고 그냥 도망가버렸어요. 거짓말장이었어요. 근데 야곱을 얼마나 이스라엘이라고 바꾸고 말이야. 예?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써버리잖아요. 거짓말장. 여러분 거짓말 자제하는 사람도 회개하면 쓰임 받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 들어봐요. They was ugly. 내하는 못생겼었어요. 사실은 사람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아름답거든. 하나님 볼 때는 작품이니까 아름다운데 사람의 기준으로 못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예, 야곱은 또 눈이 있어가지고요. 예?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그렇게 거시기 했어요. 예. 조셉 was abused. 학대를 받았다. 어릴 때 형들한테 학대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요셉은 얼마나 신실했는지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학대를 받은 사람 있죠.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사람. 딸이 계속 나오니까 막내 딸 막 이름을 그만이 끝순이 말순이 말자 막 쳐. 그죠? 그 자기 이름만 들어도 성질 나 버려. 예. 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면 때 이름이 말숙이다 그러면 아, 이번은 딸 많죠? 그러면 우특이 아니에요. 이름 안에 사연이 있지. 그러면 사랑받은 라헬이라고 하십시오. 이름 바꾸자 버려 내가. 그러면 막 울어. 아니 한 갑순이 아니 그 어떤 권사님이 서울에 왔 서울 교회 등록으로 오셔서 이름이 뭐세요 했더니 주물주물해. 아니 이름을 잠깐 김갑순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름 바꿀게요. 누디아라고 이제부터 하십시다. 그랬더니 막 우는 거야.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자기 이름 바꾸자고 얘기해 준 목사님이 아무도 없었대. 갑순이 얘기만 하면 갑순이 갑돌이 얼마나 막 놀림 받아가지고. 모세 couldn't talk. 모세는 말 잘 못했다고 그랬어요. 예, 근데 입술이 둔합니다 그러잖아요. 예, 그는 제왕수업을 받아가지고 말, 예, 이런 어떤 그 예, 싸움에 능해요.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말에도 특별히 재능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 말 재능. 근데 뭐 말을 못하는 건 아닌데 예, 말의 재능이 부족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이겠다 그랬잖아요. 예. Gideon was afraid. 겁쟁이였습니다. 밤에 몰래 나와서 방아치고 하고. 근데 하나님이 300용사로 10만 대군을 부숴버리잖아요. 그가 누구도 쓸 수 있다니까요. 예? 겁쟁이. 우리 샤론이는 혼자 잠을 어렸을 때 혼자 잠을 재워야 되는데 이쁘다고 내가 배다 끼고 자가지고 혼자 잠을 못 자요. 예, 지금도 이제 엄마든 아빠든 옆에 자 있어야 돼. 예, 어프레이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삼손 was womanizer. 바람둥이, 바람둥이. 삼손은 힘이 세. 근데 바람둥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삼손을 마지막에 그가 회개하니까 다시 머리가 쫙 자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내게 힘을 주셔서 이 원수를 갚게 해달라고 이 기둥을 밀어버려요. 팍 밀었더니요 기둥이 이 거대한 기둥이 부서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블레셋 보든치도 리더팁들이 다 죽어요. 자기가 살아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어요. 그동안에 그만큼 예. 하나님은 누구든 쓰시는 거예요. 라합 was prostitute. 기생이었다 이거 기생. 예. 창녀의 창녀. 근데 나업을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럼 나업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 버리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와 디모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에레미야와 디모데는 투영 너무 어렸다 그래요. 어려서 많이 알로 봤어요. 내가 이렇게 나이 아주 그 일찍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알로 보게 못하게 해서 언제나 8대 1로 쫙
부족해가지고 나의 일을 많이 먹어 보이려고 많이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 유튜브 보세요. 20년 전에 제 얼굴 보세요. 지금보다 더 늙어 보입니다. 아니 유튜브 봐요. 진짜예요. 지금이 훨씬 더 젊어 보여요. 그때는 나이 들어 딱 하고요. 머리 싹 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주례를 하면 뭐 나는 30살인데 신랑이 36살이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래도 좀 예. 그래서 디모데가 디모데에게 사도 너를 그 어리다고 알로 보지 못하게 해라.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해라. 근데 그 예모로서 사실은 그런 건 아니야. 여러분이 카리스마가 말이야. 내가 안수하면 귀신들이 부들부들 떨고 말이죠. 막 병이 치유되고 내가 손팜에 꼬꾸라져 버리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나를 알로 볼 수가 없죠. 여기저기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예. 근데 아무튼 뭐 예모도 좀 그러고 싶었어요. 근데 나이가 이제 40대 지나면서 나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 그래서 계속 29, 주여 29살 이때 29살처럼 보이잖아. 계속 29. 이제는 나한테 어리다고 하면 기분이 좋아. 진짜. 나 조례하러 가면 그전에는 조례할 때 아, 조례자가 너무 어린가 이렇게 하면 안 됐어도 좀 나겠다. 지금은 조례하러 가면 내가 조례소에 올라갈 때 나를 진짜 기쁘게 했던 그 결혼식 그 액장 그 자매님이요. 그 청년 어디 가세요? 그 주례석인데 이러는 거야. 내가 주례로 올라가는데 나는 청년으로 본 거야. 주례 선생님 가방 들어주러 가는 사람인 줄 알았어. 제가 주례인데요. 어머머머 죄송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저는 주례 선생님 가방 들어준 사람이 알았대. 아니 아니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자매가 나를 기쁘게 해서 괜찮아 괜찮아. 기분이 너무 좋은 거야. 그리고 또 주례 또 신청해 와서 또 갔더니 또 보니까 또 그 애시장이야. 나를 기쁘게 했더니 애시장. 그래서 또 갔지. 예, 그 뭐 3주 만에 또 갔어. 가는데 이제 또 나를 어떻게 보려고 또 올라가려고 하는데 입구 들어가자마자 그 아가씨가 뭐라는 줄 아세요? 다른 아가씨요. 이제는. 신랑 빨리 와, 신랑 빨리 와. 신랑 빨리 오세요. 리허설 해야 되는데. 나 신랑으로 보는 거야. 진짜. 우리 주님은 내가 말한 대로 선포했지. 29살. 우리 청하나도 29살이라며 기도 제목이 29살 될지어다. 그래요. 예, 데이비 이 데이비드는 가늠했죠. 머더 살인까지 했습니다. 엘리야는 우울증을 앓았어요. 이사야는 벌거벗은 설교자였어요. 예, 애연적 액션이었죠. 요나는 run from God 도망가버렸어. 하나님 앞에서 못해. 네? 그 니네 백성은 망해야 돼.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나쁜 놈들.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본이 우리를 괴롭혔잖아요. 근데 일본으로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이 사인이 와서 못해요 쪽팔이들한테 어떻게 내가 예,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 똑같은 거지. 민족적인 감정이 있으니까. 예. 라노브가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근데 나중에 뒤지게 터져가 다시 갔지. 그래도 하나님 있어. 불순되고 도망간 사람도. 여러분, 제가 얼마나 얘기를 해야 될까요? 계속 나옵니다. 나오미는 가부였습니다. 여기 가부 계신 분들 계세요? Widow, what's the widow? 가부였어요. 괜찮아요. 예. 요분 뱅크럽 파산해 버렸어요. 그렇게 부자였는데 다 망했어요. 여기 지금 잘 살다가 망하신 분도 계세요. 뱅크. 이게요. 사람들이 암병 걸리고 뭐 말기라게도 안 죽 자살 안 해요. 근데요. 서울용학교에 지금 아마 제 설교 듣고 계실 거예요. 제가 개척할 때 가장 그 예, 부자셨어요. 뭐 엄청나게 수출 기업을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뭐 십자가를 보고 밤에 이렇게 누웠으면 우리 교회 십자가 보여가지고 제 발로 오셨어요. 근데 그때쯤이 무슨 중동 사태가 있어가지고 이게 섬유 수출인데 이게 파산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여기 그 신월동 우리 서울용광교회 어르신들이요 전부 다 대형버스 몇 대씩 보다 무료로 막 단풍 관광 막 시켜드리고 진짜 선한 일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예. 근데 이분이 갑자기 부동을 하니까요 죽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지켰어요. 죽으면 안 돼. 예. 예. 그래 지금까지 살아계셔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예수 잘 믿어요. 예, 파산에서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세례요한, 존 베프티스트, 엣버그, 예, 벌레를 먹는 녹자였어요. 벌레 먹는.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뭘 먹었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먹었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고급 식당에서 나오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고, 그죠? 제자들은 기도하다가 다 잠들었던 놈. 예, 마르다는 모든 일에 근심이 많았던 겁쟁이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쓰여졌었어요. 사마리아 여자는 이혼했었어요. 그것도 네 번, 다섯 번 이상 했을 것 같아요. 예. Divorce more than once. 많이 이혼까지 했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았어요. Too small. 그런데 하나님은, 예? 하나님은 뭐예요? 왜 이런 사람들을 쓰시냐고요. 바울은 혈기가 많았어요. 예? 막 그리스도를 잡으러 죽이러 다니고 말이죠. 또 디모데는 몸도 연약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수 없는 분들이 없다는 거죠. 다 쓸 수 있어. 다 같이 더 이상 핑계 없다. No more excuse예요. 더 이상 핑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핑계를 대지 마세요. 아멘이시죠? 그냥 아멘입니다. 나를 쓰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입을 찢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사야 표현은 입을 찢는다고 그래요. 숯불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못하겠습니다 하면 숯불로 지져버려야 돼. 입을 찢을 게 아니야. 지져야 되는 거야. 나 수정하겠습니다. 입을 지져야 돼. 못하겠습니다. 입을 지져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어쩌라고 얘기했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가져다가 열매를 얻고자 하나 열매가 없는 나무를 치워주어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나쁜 무화과인 줄 알았다니까 그게. 아이고 땅만 버리는 무화과구나. 아니 다 열매를 맺을 때 왜 열매를 못 맺는 무화과일까? 나쁜 무화과구나. 그런데 마가복음에서 무화과를 대변합니다. 마가복음만 대변해요. 무화과나무 사건, 말라버린 사건을. 무화과나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 그렇다면 문제가 달라져. 아니 무화과나무 때가 안 됐는데 예수님은 왜 그 열매를 구하노? 그것도 안 냈다고 나무를 조져버렸어요. 너는 더 이상 사람에게 열매를 내지 못할 것이다. 뿌리부터 말라버렸어요. 그것은 무엇을 교훈할까? 아, 우리 예수님 너무 무례하신 분 아닌가? 그건 뭔가 레슨을 주기 위한 건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에게. 디사이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게 디사이플한 게 진짜 현장에서, 예, 그게 제자 훈련이거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이 스몰 그룹, 이 공동체가 3년 동안 활동하면서 진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백합화가 쫙 펴있으면 예수님이 스톱, 잠깐 멈춰. 저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화보다 저 백합화가 아름답지 아니하냐. 막 이러면서 완전히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나무 시청각 교육입니다. 주님 뭐라 그래? 때를 어떤 입 어떤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잖아. 때가 안 됐어요 말하는 입은 어떻게 된다고? 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주여 나를 보내소서라고 할 때까지 주여 저 집사를 보내십시오. 주여 저를 보내시고 쟤를 보내시고 자를 보내시고 저를 보내시고 나가 안 나와. 응? 나가 안 나와. 응. 어떤 한 분이 아까 그래요. 네,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어요. 목사님 평생에 내가 주의 성전을 청소하다 가는 게 소원입니다. 그냥 매주마다 청소는 제가 다 도맡아 하겠습니다. 아, 이런 분이 계셔 아까. 청소 스케줄 잡지 말해. 자기가 다 하겠다 이거야. 그냥 주의 전을 청소하는 것이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헌신하다 주는 게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었대. 하고 싶다 이거야. 아니 이거 조명받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소원이 있을까? 어떤 집이들 어떻게 쟤를 보낼까 나를 보낼까? 1년에 한번 스케줄 잡아도 아 진짜 짜증나. 목사님 진짜 청소하는 사람 쓰지. 입을 지져야 돼. 재단 숯불로 지져야 돼. 그러면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때가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그때가 아닙니다.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져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지질 사람이 많아. 아니야 난 이제 수동했어. 찢다 해서 지자나 빼기로 했어. 이건 성경적이잖아. 이제 찢을 필요가 없어. 그지 현성아? 찢으면 되는 거야.
재단 숯불로. 이야, 참. 그래. 이게 사실 이게 비성경에서 성경으로 가는 거만. 찢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우리 함부로 찢지 마세요. 찢는 것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로 찢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입술이 어떻게 아멘 하는 입술이 되고, 내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입술이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입술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는 신미성과 기능성을 갖춘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 저는 설교를 절대로 오래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해놓고 몇십 분 해버리니까 문제지. 여러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손길. 그러니까 이 주님의 이 손은 놀라운 손입니다. 예, 이 손이 닿으면 눈먼 자가 광명 찾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웨이 메이크, 미라클 워크, 피라미드 키퍼, 라인드 다크니스. 어둠 가운데 빛을 던지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손잡고 가야 돼요. 예레미야 18장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 토기장이처럼 잘못 만들면 다시 깨서 다시 새롭게 빚는다. 내가 너희들 그렇게 못하겠느냐? 예,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도록 지어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기 법대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삐딱선이에요, 삐딱선. 혹시 여러분 삐딱선이 뭔지 아세요? 삐딱선 타지 마라는 얘기죠. 그 말이 말 그대로입니다. 배가 기울어진 걸 삐딱선이라고 그래요. 배가 기울어졌어. 그 배는 파도 한번 치면 확 뒤집어버려요. 옆 사람한테 삐딱선 타지 맙시다, 인사 좀 합시다. 네, 삐딱선. 그게 뭐예요? 삐딱! 하나님 말씀을 삐딱하게 봐요. 인본주의 신앙이야. 성경을 상징으로 보래, 다. 다 상징으로, 자기 마음에 하면 상징. 물로 포도주인데 그런 게 어딨어요. 그냥 취해가지고 마지막에 그 사람 늦게 있는 사람들이 물 떠다줬는데 포도주인 줄 알고 마셔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삐딱선 탄 사람들이 나중에 헷갈려가지고요. 사실은 제가 지난해 세계관 얘기하면서 진화론 얘기했지만, 이 진화론이 영국의 성공의 출신 아닙니까? 다스 다인이. 다 기독교 그룹입니다. 기독교 그룹에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삐딱하게 보고 삐딱선을 타게 만들어, 전부 다 침몰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거.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게.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제가요, 그 세 가지 줄기,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진화론의 영향을 누가 받았을까? 제가 과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계속 스타디를 합니다. 리서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카톨릭이 만든 신학입니다, 무천년.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세계가 갑자기 과학문이 바로 사람의 혁명학으로, 아니다,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구나, 인간의 능력으로. 그게 후천년입니다. 카톨릭이 전체가 후천년으로 확 전환합니다, 무천년에서. 삐딱선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그대로만 읽어야 되는데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다 전체가. 근데 개혁주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복음주의자들이 왜 그 삐딱선에 올라타냐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길에서 압도당할 만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깨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내가 깨어짐을 경험. 저는 청년 시절 폐결핵이 걸려서 이렇게 기침을 하면 피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바닥에 피가 묻어지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세수하는 게 그렇게 겁이 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 언제나 세수대가 빨갛습니다. 세수하면 언제나 세수대가 빨개요. 구피가 터져나와. 그러면 매일 아침 저는 잠시 세수하다가 수건 닦고 누워있어야 했어요. 그냥 이렇게 그 뭐랄까 살 의지를 꺾어보려고 하는, 예, 온수대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제 곁에는 아무도 없죠. 차가운 자취방. 예. 네. 먹을 거라고는 쌀더머리와 식은 김치, 썩어 빠진 김치밖에 없어요. 그렇게 처량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폐결까지 와서 죽어가는 저를 하나님 엎드리게 해주셨어요. 엎드림. 이 엎드림이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압도할 만한 문제를 만났을 때 엎드리세요. 그러면 깨뜨립니다. 그리고 다시 빗습니다.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를 어찌하시렵니까? 저는 주님이 눈이 있어 주님께서 만드는 세상을 봅니다. 저렇게 아름답게 꽃은 피어납니다. 한 계절 피고 지더라도 저렇게 아름답게 피고 지는데 저는 꽃몽우리째로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를 보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죽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한 번만이라도 피고 죽게 해주십시오. 늦게 폈다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눈이 내리는 그 가운데 피는 설중매도 있기 때문에 왜 나를 늦게 피워주냐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피워주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이 저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는 나를 만졌네 내 영혼을 나는 그를 느꼈네 그 숨결을. 그분이 저를 만지는 순간 저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빚어졌습니다. 더러운 그릇이었습니다. 제가 그 밤에 엎드려서 끝없이 회개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액체가 눈물, 콧물, 핏물이 내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저는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이 저를 새롭게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저는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사가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제가 입술을 열어서 10분만 얘기하면 그 사람이 거꾸로져 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불신앙으로 무장한 사람이라도 저하고 10분만 토킹 어바웃 하면 믿을게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까지. 제가 꿈 얘기 잘 안 하고 또 하는 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적인 체험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라고 여러분들 말씀드리잖아요. 어젯밤에 저의 꿈, 그젯밤의 꿈인데 이렇게 아름다운 새들이 그물에 걸려 있어요.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그 새들을 풀어준, 올무를 풀어준 이 새가 하늘로 쫙 올라갑니다. 또 가서 올무를 풉니다. 하늘로 쫙 날개치며 올라가요. 그 보는 모습을 믿어 너무 기뻤습니다. 무엇을 의미한지는 제가 대충 짐작을 하죠. 네. 그 어느 날 제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그 기적의 하나님이 오물거린 새들을 하나하나 풀어주도록 저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올무에 걸렸던 새처럼 고통 속에 허우적거렸던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서 사랑의 예수님에 대한 회복이 되어지고 깊은 잠에서 깨어나고 그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는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기왕이면 쓰임받게 해주시고 나를 좀 써주십시오.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조갑중 교수님, 성결대학교 부총장님이시고 국가기도운동본부 회장님이시고 조진물로 아카데미 원장님이신데 교수님이 기도운동하시는 분은 세계 최초입니다. 예, 국가기도운. 예. 근데 우리 고향이셨어요. 제가 우리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설교 시간에 모시려고 했는데 은혜 받겠다 오신 거예요. 교수님이 사는 환경이나 저의 환경이나 뭐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고향이니까. 그런데 교수님이 재직할 때 금요 기도회를 우리 교수님이 인도하시고 그 성결대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은퇴하신 후에 이제는 이 기도만이 살 길이다.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기도다. 저는 이제 이 마지막 때 예레미야처럼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조롱받았습니다. 왜냐? 왜 다른 선지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은 곧 회복되고 더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예언하는데 너는 왜 멸망을 예언하냐고 조롱하고 짓밟혔어요. 그래서 너무 그게 힘들어서 예레미야는 침묵하고 싶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 하나 내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하나님이 더 뜨겁게 불을 집어넣어줘. 예레미야야, 너희 입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니 그 말이 불이 될 것이요 그 불이 그 나무를 살릴 것이라고 계속 불을 집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금 계속 불을 던져주고 계십니다. 제가 엔드타임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줄 몰랐어요. 저도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언제 주님 오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오실지 내려오실지 10년 뒤에 오실지 40년 뒤에 올지는 모르지만 에레미야처럼 외칠 것입니다. 회개하자는 망한다고, 돌이키자는 망한다고 저는 외칠 것입니다. 주님의 손길 찬양 한번 하십시다. 박수 힘차게 하면서 주님의 손길 생명빛에 눈먼저 강력 찾아내 놀라운 손길 날리로 하네 날리로 하네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아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놀라운 손길 날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오 주 그 놀라운 손길 오 주 그 놀라운 주 찬양하네 영원토록 찬양하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주님의 말씀 능력이 되네 믿는 자시로 말하네 놀라운 말씀 날 치료하네 놀라운 말씀 주여 이 말 치료하네 빛으로 인도해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사랑하네 영원토록 찬양해 오 주 그 놀라운 그 말씀 오 주 그 놀라운 그 말씀 오 주 은혜로운 주 말씀 은혜로운 주 말씀 놀라운 은혜 나에게 주사 새 생명 받았네 주님의 보혈 속죄가 되네 가슴 자매만 되었네 놀라운 보혈 놀라운 보혈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새 생명 받았네 놀라운 손길 난 사랑하네 영원토록 사랑해 오 주 아멘. 그 놀라운 손길 주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영혼에 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슈퍼내추럴 미러클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망했습니까? 괜찮아 다시 옆처럼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가정이 부서졌습니까? 괜찮아 더 좋은 사람 주실 거야. 아멘. 그렇게 믿어. 예, 네, 그렇게 믿어. 더 멋진 사람 주시는 거예요. 합력하여 손을 잃으시는 거니까. 아멘. 아팠습니까?
하나님이 수요일 동안 기적을 경험하실 거라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만지는 순간 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분이 저를 만났는데 시커멓게 확 떠나가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건강이 임했습니다. 아하, 이게 나쁜 놈한테 내가 당했구나. 다시는 이 나쁜 놈한테 당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로 무장한 겁니다. 계속 방언으로 기도해 붙이는 거예요. 막 계속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 붙이는 거예요. 막. 예. 그랬더니 제 그림자만 지나가도, 제가 대학생 때 말이에요, 학교 캠퍼스에 가면 사람들이 막 우수수 쓰러지는 거예요. 제 그림자만 지나가도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요동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의사들도 저한테 안수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기력하게 그냥 병들고 비맞은 새처럼 그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참새가 병들었는데 비맞아가지고 이렇게 떨고 있는 모습 얼마나 여러분 그런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비춰서 용사처럼 만들어 저희 지금 용사 같지 않습니까? 베레메 쓰고 설교할까 진짜? 하나님이 저를 용사로 비추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작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손에 여러분들을 내어놓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네, 똥꼬집 부리지 맙시다. 네, 아니 이거는 뭐 국어사전에 나오는 건데 똥꼬집은 사투리 아닙니다. 똥꼬집이라고 찾아보세요. 네, 그럼 뭔 뜻인가? 말도 안 되는 걸 고집 부린 걸 똥꼬집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행위가 분명히 나빠요. 그런데 안 고치는 거예요. 계획을 수정하지 않아요. 예, 밀고 나가는 거예요. 이거 똥꼬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냥 망하면 망하지 뭐, 아직 거. 그냥 망을 나가는 거야. 오늘날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요. 왜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줬을까요? 라오디아 교회. 너희는 부자라나 뻘거벗었다는 거예요. 명품 옷을 치장하고 예배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뻘거벗었다는 거야. 너희 부자? 너는 실상 가난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난하고 가장 연약한 공동체에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작은 능력인데 작은 능력으로 어찌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니? 고맙다.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해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험에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시험 받을 때 너희들은 면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그러니까 지금은 에? 대단한 뭔 건물에 대단한 그런 타이틀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명품 교회라고? 여러분 영의 눈을 보고 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의 눈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숫자에도 감동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많은 백성이 모였나이다. 너무 많다. 건물애기들 죽정이들 내 눈에는 죽정이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성에 있는 백성들 하나님이 다 없애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박인민 목사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이유는 이 백성을 주님이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을 내놓고 아들을 내놓고 그 피로 산 자들 아닙니까? 어찌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종을 입을 열어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근데 기대하지 않았던 니네 백성 12만 명이 세상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엎드려져야 빚으시는데 사람들만의 짐승도 금식시키고 세상에 짐승까지 금식시키면서 왕으로부터 저 어린아이까지 그냥 엎드러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멸망할 계획을 처수시켜버리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18장의 8절을 보면 6절로 8절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 어느 나라를 뽑거나 부숴버릴 때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그럽니다. 그 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턴하는 거야. 회개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레미야 7장 3절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멸망을 면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똥고집은 보통 고집이 아니었습니다. 삐딱선을 탔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 유대가 예루살렘이 터져버린다 해도 다시 얼마든지 새롭게 빚어서 하나님의 그 신미성과 기내성을 갖춘 그 아름다운 토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외쳤으나 선지자의 음성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40년 동안 외쳤고 그런데 상황은 반전될 기미가 보였습니다. 시드기야는 친애굽 정책을 썼습니다. 친바벨론이 아니었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3년이나 포기했는데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퇴각합니다. 아! 예레미야 예언이 틀렸구나. 예레미야 예언이 틀렸어. 시드기야는 내 정책이 옳았구나 하고 쾌거를 불렀습니다. 예레미야는 대단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예언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애굽의 군대는 다시 물러가고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멸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야! 이거는 이렇게 우리 뜻대로 돼가고 있구나 하고 또 기분이 좋죠. 근데 성경을 보면서 시대를 바라봐야 합니다. 매매를 금지한다고 그랬죠. 666의 표를 봤잖아요. 매매를 금지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글로벌 이 마켓 시장을 누가 지배하고 있죠? 다 사이버 세계입니다. 과거에는 농장이든 공장이든 물건을 만들면 유통한 사람만 있으면 됐는데 그 농장을 망하게 하고 그 농장을 부하게 하는 것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장에 있지 않아요. 뉴욕에 있어요. 증권시장이에요. 거기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거기에 작전 세력이 있어요. 그 작전 세력들이 한 기업을 망하게 하고 한 기업을 승하게 하는 것은 그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숫자예요, 숫자. 예. 네. 이제는 그런 시스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중국의 화웨이가 여러분 미국에서 한순간에 화웨이 금지? 세계는 완전히 이 글로벌 망으로 완전히 그물처럼 돼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중국도요. 그게 딱 말 한마디예요. 스탑 돼버려요. 예. 상하이 시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하이 시장을 포기할 수 있나요? 자기 자처를 할 수 있나요? 금방 망해버립니다. 그걸 조종하는 세력들이 누굽니까? 딥스테이트, 섀도우 거버먼트. 이제 이들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페이퍼가 없는 통장을 만들어요. 지금 통장 만들기 왜 어렵게 만들죠? 통장 하나 만들려면 이건 이 5분이 만들었어요. 지금은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냥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정책 자체가 이제는 페이퍼. 그리고 사이버상에 여러분 돈이 있을 뿐이죠. 증거도 없어요. 이제 페이퍼도 없으니까. 뭐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이 매매 이 프로세스 이런 과정들이 다 이제는 사이버로 다 돼 있고 예, 이제 그런 시장들이 이제 세계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절대로 예언에 성취되는 걸 봐야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성취되어 있는가를 봐야 돼요. 블랙시트라고 그래서요 영국에서 그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왔어요. 거기서 축한다고 한 얘기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왔다고 투표를 해가지고 딱 한 사람 축하한다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트럼프입니다. 축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계는 이제는 그 하나로 돼가는 모든 시스템을 구축해가고 있어요. 예. 전에는 뭘 하려고 했냐면 어떻든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의 세계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미련한 짓거리를 왜 하냐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제법만 만들면 세계는 하나야. 예, 그들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국이 빠져나와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예, 돌발성이 보인 거죠. 예, 세계 단일 정부의 열차가
고속화되고 있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돼서 덜컹 세워버렸습니다. 그 영국이 갑자기 확 빠져나온다네. 이건 세계의 아주 큰 걸림돌이죠. 그렇지만 덜컹거렸을 뿐, 잠깐 멈췄을 뿐 애언의 성취는 계속되는 겁니다. 이번에 이번 주에 있는 미국의 선거는 이제 전 세계에 엄청난 파괴력을 줄 겁니다. 누가 되든 세계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나 임박한 상황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말 임박했다는 걸 알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아멘. 이제 오늘 있다가 내리면 사라져버리고 말 거라고 하는 들풀처럼 안개와 같은 존재인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정신 차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정신을 차려 기도하세요. 예, 인자앞에 설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신부는 죄와 함께 갈 수 없어요. 아멘. 경건한 시간에 집중하십시오. 세상을 즐기고 육의 어떤 감각을 만족시키는 통로를 차단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집중하면 여러분의 영이 살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채널을 TV 어떤 쾌락을 만족시키는 걸 해보세요. 육이 살아납니다. 그걸 뭘 먹여주냐에 따라서 달라요. 예,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일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서 예복을 준비하세요.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말씀이에요. 새롭게 빚어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우리 10분 동안 저희 교회는 예배 시간에 10분 기도를 합니다. 동성 기도를 뭐 이런 교회는 없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정말 이 받은 말씀, 말씀의 장작을 붙들고 불을 붙여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나와요. 예, 그날이 되면 언제나 교회를 나오죠. 그러나 아무것도 변화되어 없는 삶, 그걸 종교인의 삶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한 번에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거꾸러지고 깨져버리고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주여 나를 얕자로 하십시오. 토기장이신 예수님, 저를 새롭게 빚어주십시오. 주님의 손길로 이런 믿음으로 깊은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네, 기도한 다음에 선포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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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